무슨 얘기냐 했더니 네. 아, 예. 아 요즘 우리 나이 되면 다 댄스 부르지 누가 트로트 네. 부르느냐요. 그래서 트로트 신동들이 있지 않느냐. 트로트가 가는 길이 편하지 댄스 가수들은 참 힘들다. 너 TV에서 봤다시피 얼마나 힘드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지. 바쁜 스케줄 막 그냥 그거 다 소화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그거 못한다.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 닥치면 한대요. 아. 근데 아. 그거를 제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자신이 네. 너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랬지만 저는 속으로 그랬죠. 미안해. 오디션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 험난하게 차라리. 예, 그쪽에서 안 되면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부르게 되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력은 보셨습니까? 이 오디션에서 네. 얘 떨어지겠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잘한다 느끼셨습니까? 근데요, 저 원래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하는 거는 다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아, 그럼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드릴게요. 네. 우리 갑자기 또 오디션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거 뭐 저희 여의반만 보시는 음악 관계자분들이나 그럼요. 방송 관계자들 다 있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어요, 네, 그냥. 근데 워낙 지금 떨지도 않고 무대 체질이 잘할 것 같아요.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토현이 원의 아파 들려드릴게요. 아파, 예, 예, 예. 우린 이미 늦었나 봐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아무 말이라도 좀 내게 해줘요.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 오늘 네. 밤 나 많이 아파요. 네. 아오. 한 표입니다. 아, 네. 저는 네. 한 표. 저는 한 표. 저는 한 표. 예. 네. 연예계 선배로서 넌 네. 돼요. 네. 아, 네. 정말 착하고 그쵸. 또 이렇게 재주도 많은 손녀. 네. 네. 아유, 참 이게 피는 못 썩인다는 소리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네. 조금 그래도 내심 걱정하는 마음이 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네. 많이 뿌듯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네.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매사에 예. 책임을 질 줄 알고 아, 네, 네. 솔선수범하고 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어렵더라도 지가 한번 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그 뚝심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음색이나 이 느낌이 이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네. 일단 잘생기셨고요. 일단 잘생기셨고. 노래도 너무 멋지게 잘 부르시고 네. 저희 할머니는 말 그대로 이제 은방울 자매란 이름 자체처럼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맞아요. 네, 손녀딸인 제가 봐도 네. 둘 다 너무 노래도 잘하시고 너무 네. 고우신 것 같아요. 아,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 우리 혜린이 형은. 너무 좋게만 얘기한다. 네. 뒤에가 남았죠. 아, 뒤에가 남았대. 네. 그게 무서운데? 들어볼까요? 네. 아, 일단 제가 저희 할머니를 네. 좀 무서워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예. 노래 연습을 할 때 제가 부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같은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네. 원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몰래 마귀 할멈이라고 불렀어요. 어머, 어머. 네, 그리고 왜? 혼자 방에 들어와서 연습 끝나면 막 비계를 때리기도 하고. 할머니 미워서. 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해서 방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날 미워하나보다. 왜 이렇게 네. 똑같은 걸 자꾸만.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 왜 그 뒷 얘기를 들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심한 얘기가 나왔지는 몰랐어요. 지금 상당히 놀라신 표정이세요. 근데 그만. 방송에서 마귀 할머니. 아니, 근데. 그만큼 네. 너무 같은 부분을 자꾸만 지적하시고 반복해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해줘야지만 바르게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되라고 가르친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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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 괜찮죠? 지금은,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네. 네. 베개, 요즘도 베개 가지고 요즘에도 무서워요. 저희 할머니가 아직도 부족한 게 제가 많아서 아. 많이 지적을 해주시거든요. 네. 우리 할머니이자 선배님이자 스승이자 예. 그렇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 혼내세요? 노래 연습은 거의 할머니한테 지도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거의 안무 지도를 많이 받았었어요. 안무 지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네. 좀 더 귀엽고 발랄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대에서 턴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박수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많이 혼내시진 않으셨어요, 할머니만큼은. 할머니만큼. 아니, 배운다는,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고, 예. 요러요러한 부분은 요렇게 요때는 톤을 해야, 턴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아, 요럴 때는 뭐 제스처를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할아버지 춤 못 추는데 배운다는 말이 그 이제 무대 매너를. 그렇죠, 매너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턴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노래. 네. 노래 간주 부분에 네. 보시면 이제 박수를 많이 쳐주시다가도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안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수 많이 치시면 건강해지니까 많이 많이 쳐주세요. 네. 그래서 이러고 박수를 아, 예. 네, 해주시면. 턴은요, 턴은요, 턴은요. 네, 턴은 이제 노래하면서 뭐 얼레 네. 얼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이런 아~ 식으로. 손짓, 몸짓 이런 걸 다 네. 할아버지께서 어, 할아버지 영역이 아니신데 이건 굉장히 깜찍하네요. 저는 이제 할머니 반대로 가르칩니다. 아 반대로 어떤 식으로? 참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조금 웃고, 네. 요 부분은 박수가 좀 적을 때는 조금 노래 그만 부르고 들어갈까요? 아, 유도.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잘했지만 한쪽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예, 네. 그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돈 내고도 어, 못 듣는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네. 너무 혼내기만 하셔서 네. 아 혹시 정말 나를 미워하시는 아니야 아니야 네, 그렇게 절대 그건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도 알겠고 네. 이제서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있게 된 네.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그러니까, 잘할까요 아니 방송 체질, 무대 체질인가 봐요. 할아버지가 좀 가르쳐 주신 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도 안 떨리죠? 네, 너무 아~ 재밌는데. 지금 떨리는 건 우리가 떨려요. 우리 떨리는 건 선생님이에요. 네. 아까 아~ 그 마귀 얘기 듣고 나서 7년 세월이 네. 이 우리 혜린에게는 큰 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경험. 이제는 네. 이 무대에 서면요. 네. 박수가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분이 좋아하시는 건지 자기 노래를 더 원하는 건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어, 할아버지가 너무 칭찬하시면 안 돼. 할머니는 또 반대하세요. 할머니는 반대하세요. 역할이 너무 나눠져 있어가지고 피해 보시는데요. 네. 그 댄스 가수로서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네. 어디 가든지 네. 최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야, 전폭적, 그쵸, 근데 정말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선생님. 할머님은 이렇게 걱정돼 주시고. 할아버지가 너무 네. 손녀딸을 너무 예쁘게만 너무 보시니까. 예뻐하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안 좋은 역할을 하셔야죠. 예. 네. 네. 아. 네, 저 할머니 말씀대로 이 길이 참 험난하잖아요. 네. 그래도 남다른 뭔가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네. 지금까지 네.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그만큼의 다른 가수 지망생 친구들처럼 이렇게 열정이 많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학교 일 다 하고서 맨 뒤에 노래를 했었으니까 그만큼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네. 제 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그 저 두 분 활동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네. 진짜 음방울 자매 결성하셔야죠. 한 분 더 모셔서. 예, 제가 이번에 네. 이제 언니 묘세를 다녀왔어요. 네. 다녀와가지고 언니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이제 정말 좋은 짝 만나서 뭐 돈 받는 공연이 아니라 네. 이제 저희들도 또 노래로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만들어서 네. 또 오래도록 또 음방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로 봉사할 수 있는 짝을 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근데 짝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신혜선 선생님이랑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근데 마포 정점은 어떻게 남자? 안 되죠. 예. 두 분이 같이 호흡은 잘 안 맞추세요? 같이? 저희 둘은 글쎄 뭐 뭔지 차 타고 다니면서 네. 주로 이제 노래를 많이 하세요. 예. 지금도 뭐 발성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같이 아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이제 부르는 거. 그럼 한번 그 정도죠. 차 타고 다니면서 부르시는 노래 한번 제가 전해드릴까? 아니 제목이 차 타고 다니시면서 부르시는 노래 좀 보세요. 그래요. 시작. 외묘해진 부산항을 돌아다 보니 연락서 난감거리 흘러온 달빛. 아! 두 분 화음 하시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진데요. 그 멋지죠? 네, 자랑스럽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네. 이렇게 셋이 다니면은 네. 이 아이가 저희들이 그 옛가요를 그때 그 추억의 가요들을 한 100여 곡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이런 거는 알고 배우고 가면은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럼요. 해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노래 부르면 얘도 다 알아요. 정말 그래서. 네, 꼭 이게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로트의 역사를 네.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네. 돈도 안 주시고 오해인 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네. 정말 더 자랑스럽게 만들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셔야 네. 돼요. 네. 네. 자, 세 분과 함께 네. 얘기 나눈 시대를 초월한 그렇죠. 이야기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네. 사실 무리한 요구 좀 했는데도 다 불러주시고 해줘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우리 할아버지 네. 할머니한테 자랑스러운 그런 가수로 꼭 거듭나시고요. 네. 두 분도 활동 많이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칠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사랑받은 배우 이영어. 영화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 감독.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력을 상실한 후 무대로 돌아온 이영어. 최초로 공개되는 아델과 이영어의 살림 노하우. 이장호, 이영호 형제의 인생 이야기 내일 아침 공개.